하이밀 미리일기 벌써 7탄.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바로 슬라임입니다. 짜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과 형들이 그렇게 슬라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슬라임을 가져와 봤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시럽, 그다음에 이거는 버블잼인데요. 그다음에 와플, 그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통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럼 가져와 봤으니까 바로 해보죠. 제 슬라임은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니까, 일단은 먼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써야 되나? 여러분들, 저는 아무 냄새가 안날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여기에, 그냥 여기에, 심지어 잘안 떨어져. 여기에 날아갔어요. 와플이 날아갔어. 잠깐만요. 와우. 이렇게 날아간 와플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 와플을 이렇게 올리고, 보기 좋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 잼도 날아갈 것 같은데. 오, 진짜 잼 같아. 일단 살짝만. 살짝만 좀 올릴까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먹기 좋게 올린 다음에, 오,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시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와플이 완성돼요. 좀만 더 바를까? 잼을 더 많이 발라야지 이뻐 보일 것 같아요. 다 발라주겠습니다. 좀더 어떠신가요? 일단 이렇게 시럽이랑 잼이랑 다 발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간단하게 좀 치우고요. 더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운 다음에 이거를 넣어요. 이렇게 한거 맞죠? 보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되게 다른 유튜버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저는 약간 초짜여서 활용 못하겠어요. 이걸 다 꺼내봐야겠다, 한번. 와, 꺼내기도 힘들어요. 다 모아놔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거 맞나요? 완전 이성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유튜버분들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내려와라. 내가 끊어버려야지. 마지막 남은 셀라인들 다 가져와서 다 붙어버려. 살짝만 치우고 이거를. 아, 그나 코팅만 하는 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슬라임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상복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 저는 숙련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더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슬라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슬라임도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슬라임을 더 잘 만질 수 있게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 실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있을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써주세요. 근데 댓글 중에서도 되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과 아니면은 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